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 가요. KCTV 제주 방송. 다들 편안해지앙 제주와 뉴스오다. 환경부가 반려헌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보안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이 실시되엄증 고람수다. 국토교통부는 요지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 가능성 검토 연구 입찰을 공고하였수다. 이번 용역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가 지난 7월 20일에 반려헌 뒤에 뚫는 건데양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과 항공기 소음, 숨골 보전 등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용역의 결과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으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또 시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제2공항 추진 절차를 체계할 방침이지만 반대로 보완이 불가능할 걸로 결론이 나민 사실상 제2공항은 백지화될 것답니다. 이번 용역의 과업기간은 최소 7개월로 예정대로 용역이 진행이 되면 내년 7월 후제나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나 결정하여서 될 것 닮은 게 마심.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에 부정유통 사례가 1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파악되었지 냄사. 제주도가 굳는 걸 보난 너문돌 말고장 탐나는 전 부정유통 행위 15건에 금액 9,200여만 원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행위는 대부분 떤 사람 이름으로 탐나는 전을 구매한 후에 환전허용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깡으로 드러났지 냄신대양 제주도는 사용 금액의 10%를 부당 이득으로 환수하고 오는 20일 고장 탐나는 전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거란 고람싱의 말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다음 달 8일부터 선거구 조정 대상 주민을 상대로 분구 또는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겠 고람수다. 조사 대상은 분구 지역인 제주시 아라동광 에올루퍼곡, 통폐합이 필요한 제주시 한경맹광,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의 선거구 등 니바띠우다. 설문조사는 선거구별로 250명 정도를 표본 대면 조사로 실시하고 특히 분구 대상 지역인 아라동광 에얼루비선 조정 경계에 대한 의견도 조사할 거랭 고람싱의 마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품성이 떨어지는 극조생 가공용 감귤의 유통을 마극해 넘어 농가광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자가농장 격리 사업을 벌인 데는 냄새다. 제주도는 올리 27억 원을 들여내 비상품 감귤 15,000여 톤을 격리 처리하겐 고람신대양 희망하는 사람들은 오는 29일 고장 지역농협관 감협으로 신청을 허민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농가신디 킬로그램당 180원의 감귤 수매 단가를 지원할 거랜 고람사. 제주 세계유산축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지난 1일 개막허연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리로 두 번 차를 맞은 이번 축전은 당초 한라산광 검은오름, 성산일출봉 등에서 열릴 예정이라 하신 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전면 비대면 온라인 컨텐츠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경헌한 세계유산축전의 상징 프로그램인 순례단광 워킹투어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등 비대면 체험관 강연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만장굴의 전구간 탐험 영상은 KCTV 제주방송을 통하여 방영이 되는 등 주요 프로그램이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되엄증 고람수다. 술에 취하여 상습적으로 119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는 얌체 시민이 하댕 고람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훈주 의원이 소방청 신디 받은 지난 2016년 후제 지역별 구급차 상습 이용 관리 현황에 돌론한 1년에 12차례 이상 이용한 시민은 2,500여 명인 뒤 이용 사유는 절반 정도가 단순히 술을 마셔 분한 경험 거래냄수다. 제주의 경우에는 86명이랜 고람신대양
올림하너여도 상반기 고장 10시맹이나 된댕구람싸. 상습 이용자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는 거의 의심과 닮은 디양 한정된 구급 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된 고람싸. 아이고 자꾸 일렀는데 거치지 말라게. 거치지 마라. 거치다는 귀찮게 하다란 뜻 아닌가요? 거치다는 말을 건다라는 뜻 아닌가요? 거치다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찮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말을 건다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거치다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 건드리다에 가깝습니다. 거치다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일부러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둑지 거치지 마라, 이 어깨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할 때처럼 쓰시면 됩니다. 어? 이게 뭐지? 무너지니까 거치지 마, 이렇게 활용하면 되나요? 돌탑인 경우는 중심을 가지고 자잘한 돌을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건드리게 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지 마라 라는 말은 너무나 잘 쓴 표현입니다. 이렇게 숨이 벅찰 때는 제조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예를 들면 오름을 올라가려고 하면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숨이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곧곧 헴쩍 아니면 숨이 곧곧 해점쩍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때 곧곧 일하라고 하는 것은 숨이 약간 막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KCTV 제주방송이 특별기획한 예능 프로그램 할망래퍼 이어도 사나의 첫 디지털 앨범이 발매되었다. 이번 앨범에는 제주 해녀들이 부른 제주어 랩광, 제주 해녀들의 전통 노동요인 이어도 사나를 힙합풍으로 재해석한 음원이 담아졌진 고람사. 할망래퍼 이어도 사나는 현직 해녀들로 힙합 그룹을 결성한 후에 가요계에 데뷔하는 과정을 담아내신 뒤 KCTV 제주방송을 통하여 방송되었다. 이 디지털 싱글 음원은 또시 하간 음원 사이트를 통하여 감상할 수 시진 고람신계 마심. 제주 지역의 출생아 쉬정이 사망자 쉬정보다 조강,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남진 고람사. 통계청이 고는 걸 보난 지난 7월 제주 지역 출생아 쉬정은 290명으로 석여월째 감소세를 보였신 뒤 올리가 질러 넣은 수치를 기록하였진 고람사. 사망자 쉬정은 320명으로 출생아 쉬정에서 사망자 쉬정을 뺀 이돌 자연 증가 쉬정은 -29명이고 올리 누적은 -36명이 된 고람사. 경호공 너문해 제주 지역 자연 증가 쉬정은 37명에 불과하여네 통계 공개 후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제주시가 이돌부터 내년 5월 고장 소낭 재선충핑 방제 사업을 벌였다. 소낭 재선충핑은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확산된 후에 대대적인 방제 작업을 벌여신 뒤 올리로 9년 차나 되었다. 제주시는 이 기간에 2만 3천여 그루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주요 오름 등 울창한 소낭 밭인 드론 항공 방제광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할 거란 고람스다. 경호곡 QR코드광 근거리 무선통신인 NFC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예찰광 방제에도 나사캔 고람스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가한 소식 고종호크다 펜한들러십사에